동상정과 동상정과를 보내주면 동상정과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네 글자 무엇입니까? 동상정과가 있는 내용은 네 글자. 아,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고? 초과금국 그거 맞죠? 초과금국을 안 따르고 초과금국 하시면 돼요. 그 초과금국 평균 숫자가 공산정과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근데 제가 정칼퇴근이거든요. 근데 공모상품과 6개월이거든요. 병가 6개월을 받았어요. 그럼 초과금은 1시간도 전화 아예 그거 당연히 같이 가죠. 근데 병가 어떻게 받았냐, 아까 말씀드린 카톡 기록, 카톡에 생활비는 단톡방에서 뭐가 그 출력을 해보니까 800쪽이 나온 거예요. 생활비도 단톡방. 그리고 제가 단톡방을 여러 사람과 얼마나 됐죠. 특히 토요일이 제일 늘어나고 있는 빨간 주황색 분홍색을 딱 표시해가지고 800쪽을 냈어요. 연구원에 그때 연구원에 서류가 못 받았다고 갔더니 담당 직원이 어르신 되니까 벌써 안 하는 거야. 그분은 공산정과 그러니까 그것도 초과근무가 오신 때는 서로 주고받은 단톡으로 초과금을